나는 오늘 문도 박사 할 거임. 문도. 아, 오늘 라인전 절대 안 지는 방법. 오늘 룬은 이렇게 들게요. 상대가 방어 AD 나온다는 가정하에 기도메타로 마저 두 개 들자고. 그랬다가 이제 엿대는 거임. 이제 그랬다가 레알 엿대는 거임. 아무 생각 없이 문이 오늘은 맞으면 오히려 피가 찬다는 느낌으로 도란의 방패 들고 해보도록 하자. 문도 파일. 어, 가위질 녀석. 아유, 아퍼라. 가위로 내 살을 자르고 있잖아. 그럼 3레벨에 Q 두 개 찍고 E 하나 찍는 게 가장 좋아요. 탑 안 와도 돼. 탑 안 와도 돼. 진짜임. 왜 안 와도 되냐면은 얘 문도 할 때마다 보통 가장 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억지 갱호응하다가 죽어요. 왜냐면 얘가 진짜 초반에 엄청 약하거든? 얘가 버티는 데는 좋은데 갱호응이 거의 안 돼요. 호응하려고 해도 최소 템 하나 정도는 뜨고 나서 하는 게 좋아. 상대가 누구던 간에 이 라인이 가장 좋은 라인이거든요, 문도한테. 그냥 Q랑 E로만 막타먹고 버티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막타, 이것도 막타. 분명히 아까 반피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어림도 없지. 포션 하나 안 먹고 바로 풀피. 상대는 포션 두 개 빨았네. 냠! 냠! 문도 이제 3R 가는 거 이제 끝난 거 같다고? 놀랍게도 요즘 3R 가는 게 오히려 좋아졌어요. 쟤는 막 온 힘을 다해서 견제를 하지만 난 그냥 Q만 쓰면 된다. 얘 라인 밀고 집 가려고 하네. 가라고 합시다.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가고 마방 하나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핑화 하나 살게요. 조심해.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조심해. 난 거기 안 갈 거야. 빠져. 빠져. 아니 빠지라니까. 아니 이건 그냥 안 갔으면 됐음. 사실 이거 아빠 지금 다 망하잖아.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라인 밀어주죠. 근데 이게 내가 그냥 가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 아, 내가 몇 판 해봤는데 가준 판은 다 망했어 진짜. 그래서 그래. 나도 가주고 싶은데 가준 판은 다 망해서 그래. 좀 킬게요 이거. 이게 문도가 진짜로 1코어 뜨기 전까지 너무 약해요 진짜. 근데 버티는 건 너무 쉽단 말이야. 얘 단점은 탑에서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정글이 좀 힘들어지는 건 맞아. 근데 방금 저건 카정을 간 거잖아. 카정을 간 거기 때문에 나의 잘못은 없는 거지. 그리고 람머스로 샤코한테 카정 간 거는 순전히 제 잘못이에요 제. 어? 2킬 안 먹었으면은 이제 슬슬 이길 타이밍 왔는데 봐봐. 어? 좀 도대체 얼마나. 아, 문도 피복사. 그래서 돌거북 왜 먹냐고? 원래 썩을 돌거북이었고 문도는 원래 저거 먹어줘야 됩니다. 문도는 애초에 기도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상대가 2킬을 먹고 오면은 나는 숨도 못 쉬어야지 정상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그냥 어 괜찮아 하는 거지. 전형적인 버스챔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 상대가 2킬을 먹고 레드까지 먹고 왔는데도 그냥 반반 가는 거는 나도 나쁘지 않은 1인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고야. 어! 이런! 야 혼내줄게. 아 맛있다. 이거 먹어. 아 맛있다. 내가 돌고북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면은 절대 먹을 수 없었죠. 이것도 문도 캐리 내가 만들었다 볼 수 있죠. 오케이. 어 왜 계속 나한테 그러냐. 바로 궁 피가 복사가 된다고. 딱히 몇 번 안 뜯었어요. 한 번 뜯었네. 네 저 별 상관없어. 아 카이사까지 왔네. 이제 키울 때가 탑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 거죠. 탑에 수많은 관심을 쏟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날 망하게 하지 못했구만. 탑 먼저 밀면 이긴 거임. 안녕. 왜 그래 나한테. 이거 너지? 아니야? 왜 잘가 써야지 그냥.
뭐야, 어디로 갔어? 쟤 여기 있니? 여기 있네? 어, 만화도 없잖아. 여기 있네? 또 어디 있니? 아니요? 뭐 하는 거야 저거? 근데 라인전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얘 어정쩡하게 합류해주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약간 나서스라 생각하면 돼, 진짜로. 나서스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잘못된 게, 나서스가 합류 안 해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 군도도 똑같다니까? 어정쩡한 합류는 얘를 망하게 합니다. 막 억지갱, 억지 3렙갱 진짜 싫어요, 얘는. 억지 3렙갱은 오히려 라인만 망치고 별로 안 좋은 애. 다음 판 보면 되겠다. 라인전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거든요. 반반 파밍하면 되잖아. 이거 먹어라 너. 네, 강타. 그럼 이건 내가 먹을게. 너 강타 썼잖아. 여기도 강타 쓰든가. 실패. 아이씨. 궁 써야지. 나 살려주세요. 궁 안 써도 돼. 궁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나 그냥 칠게. 싸워. 이씨. 일로와. 일로와. 어? 문도는 싸웠는데 피가 안 줄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에 한타로도? 또 그 웬이야? 전판의 개 아님? 전판의 개네. 우리 또 반반 파밍하자. 문도! 안 갔네? 얜 왜 안 갔냐? 착시. 이득 봤죠? 미니언 내가 더 비슷하네. 호야! 이겼는데? 싸우는 게 좋다길래 이겼죠? 이번에는 이겼다. 얘가 내가 하나도 안 거니까 나왔는데 이거 라인 당겨지니까 집 가자. 옛날에는 이런 거 한번 먹고 나면은 피가 관리가 안 됐는데 이런 플레이를 해도 라인전에서 궁을 안 쓰고도 이득을 볼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졌다고. 이게 스노우볼이지. 일단 바텀 터졌거든요, 이번에는. 이러면은 내가 캐리를 해야 되는데 캐리 확률 제로. 아, 방금 써주고. 자, 이거 와리가리 무빙 땄다. 얜 직선 무빙 해주면 안 되고 약간 좌우로 해주면 이김. 아래가 완전 다 터졌네. 이럴 때는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얘 애초에 뭔가를 하는 애가 아니고 라인전은 반반 갈게, 뭐 좀 해줘 너희들이, 이런 거임. 도망가지 마! 인대를 노렸어. 저럴 줄 알았어. 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아니야 아니야,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피가 복사됐을 뿐임. 그리고 방금 전에 태블방 나와서 처음 싸웠잖아? 이게 이래서 센 거임 얘가. 이겼죠? 자, 이러는 동안 또 이제 한번 제압골 먹었죠? 그럼 또 비벼지는 거야. 왜 탑은 든든해? 나는 그냥 바다 탑, 탑이나 다시 받아. 안녕하세요. 오. 어? 타코 이거. 자, 스웨인 파이크 빨리정. 스웨인 그웬. 그웬 네. 케이틀린 아무것도 없다. 빠지자. 만들었죠? 아니 이거 봐봐, 이런 거 한 번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 차이. 난 다시 이득 봐주는 거지. 왜? 크게 한번 도움 줬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 2킬 먹었으니까 빨리 도움 줘야 돼 하면서 5분 전에 내려가가지고 했어봐. 망했다니까? 이건 어차피 밑에는 자력으로 터졌기 때문에 내가 3인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나음. 나라도 일단 크는 거지. 같이 망하지 말고. 이건 근데 사실 내가 잘한 거보다는 우리 팀이 포기 안 한 것도 맞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딱 1.5인분 정도 했다. 그 정도. 그리고 이렇게 은근슬쩍 카정 쳐주는 것도 진짜 스노우볼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합류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할만할 것 같다.
잘했어. 이거 내가 봐주기만 해도 되거든. 빠질 거야. 도망가야지. 아니. 막 무리하게. 잠깐만요. 오염된 너희들 속칭 5대식이라고 하는데요. 죽었다 쟤. 죽었나? 죽었다. 이러면은 드리블만 했기 때문에 이겼 이득 봤다. 빠져. 이득 봤죠? 근데 이거 진짜 팀원발 게임 그 자체여서 왜냐면은 이렇게 플레이하잖아? 애들이 내가 잘못했대. 큰 건 난데 내가 합류 안 해줘서 졌대. 근데 이건 팩트가 뭐냐면은 상대도 합류 안 했는데 진 거는 내 잘못이 아니거든? 상대가 합류를 안 했는데 진 게 왜 내 잘못이? 내가 팀을 위해서 안 한 건 맞지만 애초에 상대 탑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 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그냥 그건 질판이었던 것 뿐이다. 맞았고 가자. 맞다 저거. 아 아닌가? 이거 싸워 끝까지. 어? 궁궁궁궁 맞았고. 아아 아... 용 타이밍인데. 어? 나니? 아 실패! 그치 어? 제압이 550밖에 안 되는 이거 누가 먹었어 근데? 케이틀린이 먹었네. 해보자. 조금만 해보자. 아이고 내가 막아줬어야 되는데. 네! 야 이거 먹어 너가 먹어야 돼! 먹어! 빨리 와서 먹어! 먹어 그렇지 화낸 거 아닙니다. 짜증낸 겁니다. 먹어 두엔 아 좋네. 가고일 한번 뽑아보고 이거 이제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운도가 KDA가 이렇게 좋다? 망한 판. 여기 와도 없나? 먹었네. 이거 솔킬 따이면은 그렇지. 문도는 겸허히 받아들인다. 합 차이래. 맞긴 하지. 합 차이야. 아, 전판에는 버스 받았잖아. 그럼 이번 판에는 뭘 해도 져야 되는 판인 거지 이거. 아. 그러니까 이런 판은 이제 답이 없다. 받은 피해량은 대략 44,000, 감소량 68,000. 내 솔랭에서도 문돌 몇 판 해봤는데 딱 승률이 반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판도 있었겠지만 진 판을 보면은 대부분 내가 뭘 하려다가 져. 문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버스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픽이고요. 문돌이었습니다.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